좋아? 내일이나 모레 뭐가 하나 더 올지. 아니 호빵 저거 1년 반 됐어. 피낭시에라고 아니 피낭시에 안 먹을 거야? 그래서 하나 줘? 그래서 내가 사준 거야. 안 죽어. 이것도 안 먹었네. 기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어하고. 성주 얼굴도 있지. 불러요? 한 명을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. 난 철들 생각이 없다. 이름 뭐야 그거? 포도초코. 맛있어? 이 빵 자체가 맛있네. 얼마짜리야 그거 하나에? 몰라. 천 얼마. 거짓말 시키지 마. 진짜? 2,000원씩 그래 뭐 2,000원짜리 먹고 있지. 빵 비싼 거지. 어디서 이런 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몰래 시켜 맨날?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너 맛있는 거 먹는 거야. 찾아먹는 거지. 이것도 유튜브 보다가 이상순이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에 휘낭시에를 어디 되게 유명한 집 휘낭시에를 선물로 줬단 말이야. 내가 거기서 시키려고 그랬지. 너무 비싼 거야. 그래서 저렴한 걸 샀다가. 아니 그게 이름이 뭐라고? 휘낭시에? 그게 뭐 이름이 그래? 이런 종류인가 봐. 이런 빵 종류를 휘낭시에라고 하지 마. 그래? 그 유명한 집 거는 케이스보다 그게 싼데. 아니, 이름이 또 있어 이게? 참 아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구나.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도 시키지 말어. 2,000원이면 과자가 한 봉이요. 과자 두 봉이다, 두 봉. 새우깡이 두 봉이다. 웃기시네. 요즘 과자가 왜 무슨 새우깡이 무슨 천 원이야. 이거 하나에 과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. 여보 과자 좀 하나 줘줬잖아.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 줘주는 거지. 줘줬어. 이분은 나의 와이프이시다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입이 짧아서 무엇을 먹든 두 번 이상 거의 먹지 않으며 특이하고 신기한 건 다 먹어보고 싶은데 그만한 능력이 안 돼 슬퍼하던 중 늑다리 신랑을 만나 요래요래 살며 오늘도 신랑 몰래 다람쥐처럼 귀엽게 양식을 모으다 걸려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다. 폭력 됐다. 내가 이 여자를 폭로하겠습니다. 폭력. 맨날 이번에도 뭐야? 어?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? 우리 에어프라이어 없는데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2,000분을 어떻게 굽냐고. 에어프라이어도 없는 집에 왜 그런 거 시켜? 아, 난 그냥 빵 종류인 줄 알고 시킨 거지. 이거 구워먹는 오븐에 돌리면 되지 않을까? 리뷰를 잘 쓰면 신세계 상품이지. 좀 깨라. 아유, 뭔데 이거 빵이야? 휘낭시에라고 아니 휘낭시에? 자기가 최근에 시킨 거 한번 가져와봐. 냉장고 냉동실에 자기가 시킨 거 좀 갖고 와봐. 내가 이걸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어. 이런 여자랑 제가 살고 있습니다. 아니 다 먹지도 않아. 한두 개 먹고.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먹으라고 하니까. 한두 개 먹고 그대로 있어. 내가 시킨 게 뭐가 있냐? 봐 한번. 이게 한 며칠 전, 일주일 전에 시킨 겁니다. 뭐 연시? 냉동인데 뭐 어때? 반년시? 반년시? 이것도 봐봐. 거의 지금 3분의 2 나왔어요. 자, 또 있어, 뭐. 또 뭐 있어? 없어? 또 뭐 있어? 없어? 응. 가져와. 아, 야, 전. 되게 뭐, 10시 먹는 것도 아닌데. 다 여보, 냉동식품. 야쿠르트. 야쿠르트 여보랑 나랑 같이 먹고 있는 거고, 여보 먹으러 가서 하는 거고. 꺼내, 일단. 어디서 봤는지 야쿠르트를 또 계속 시켜요. 이거 몇 개야 이거. 근데 여보가 굳이 이게 맛있다며. 그래서 내가 사준 거야. 또 꺼내. 또 꺼내. 꺼내 일로 갖고 와. 야 소비기한 2012년 12월 18일. 크레용 프레젠 이것도 하나 먹었어 하나. 아니야. 혼자 여기서 대표 먹었어. 아니 정말 이게 무슨 비싼 건 아니긴 해요. 뭐 만 얼마짜리. 더 있어 갖고 와. 뭐가 있어? 맨 아래. 냉동실 아래 열어봐. 열어보라야지. 빨리 갖고 와. 갖고 와. 작년 시킨 거 작년에. 작년 겨울에 시킨 거. 자 봐봐. 봐봐 뭔지. 호빵. 여기 이 호빵이 끝인가? 아 진짜. 사부작 시킨 게 아주. 얘는 맨날 뭘 조금 시켜. 내가 오늘
오늘 사온 거 아이스크림. 올 때? 와, 이거. 안 먹을 거야, 그래서? 하나 줘? 어때, 영상 이거 내가 찍으니까 어때? 아니, 반성을 좀 하는 거 같아? 아, 별 생각 없다니까? 어차피 두면 다 먹을 애들이야, 냉동식품들은. 아니, 호빵 저거 1년 반 됐어. 그래도 안 상했어. 안 죽어. 이것도 안 먹었네. 최근에 사온 거. 하우스 감귤. 이것도 거의 한 3주 됐네, 3주. 아주 집에 곳곳이. 곳곳이다. 하나 뒤, 하나씩 다 있어. 빨리 한 말씀 해. 빨리 반성의 시간을 갖자. 마카다비아? 무슨 써있네, 여기 아예. 마카다비아. 아,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. 저기 너무 자기 시키잖아. 뭐 월급만 타면 그냥 막 시키는 거야. 아, 야. 아,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. 빨리 반성의 시간을 빨리 가져. 그러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야, 우리 둘이 같이. 어?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뭐, 뭐 또 시켰어, 또? 또 와? 내일이나 모레 뭐 하나 더 올 수도 있어. 아, 뭐야? 아, 뭐 시켰어, 또? 빨리. 뭘까? 근데 뭐 시켰어? 여보도 아는 거야. 또 뭐 시켰어? 일단 먹을 거. 뭘 먹었길래 또 뭘 또 시킬래? 여보랑 같이 먹었죠? 어, 나 같이 먹은 게 뭐 있어? 너무 맛있게 먹었죠.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지. 받아. 뭘까? 맞춰봐.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뭐를 시켰는지 잘 맞히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나도 모르겠네. 떡볶이? 아니야. 됐다. 근데 어이가 없어서.